지하철역 주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 적지 않죠. 서울시가 70억 들여 만든 자전거 주차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세워두는 건지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4호선 수유역 앞입니다. 자전거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여기도 많아고 저기도 많아. 지금 조금 있으면 너무 많아. 모두 허락 없이 세워놓은 겁니다. 무인 택배함 앞까지 점령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인도는 더 비좁아졌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그냥 제대로 안 놓고 갈 때도 있고, 아무렇게나 놓고 갈 때 걸릴 때도 있고. 엉망으로 주차한 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워둔 자전거들이 입구를 아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비상소화전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다 보니 함부로 치울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개구장 붙이고 10일이 지나지 않으면 수거를 해갔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공을 보내고 그리고 한 달도 기다려드려요. 자전거를 세울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유역 바로 옆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루 미만이면 세우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아무데나 주차해도 된다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주차장에다 꼭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인식에 대한 부족도 있는 것 같고. 9호선의 경우 서울시가 70억 원을 들여 만든 자전거 주차장 10곳이 있습니다. 모두 1,132대를 세울 수 있는데 하루 평균 10대 안팎,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하철역에 따로 자전거 주차장이 없을 경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도로에 세워야 합니다.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게 일반 자전거들이 다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편하게 이용하고 그냥 세워둔 자전거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에 대한 의식 개선과 함께 자전거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